네, 오늘 부산일보 2024년도 4월 19일자 기사네요. 아, 이 외모가 50대? 이 남자가 17년간 지켜온 10가지 생활 습관이라는 기사가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아, 1967년생으로 50대 후반의 나이지만 20대가 부럽지 않는 초동안의 외모를 가진 브라질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이다. 이 남성은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이 젊게 사는 비결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그래요. 지난 14일 영국 매체 더 선은 브라질 피아우이 테리시나 출신의 에데슨 브렌다오 57세가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거 보니 20대로 보이네요. 작가이자 디지털 마케팅 사업가인 에드슨은 57세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20대로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진짜 나이를 말하면 충격을 받고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형수술이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필터를 썼는지 등을 물어보는데 나는 수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했답니다. 이어 여행증,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서 퇴장당한 적도 있으며 출입국 심사대에서 동안 외모 때문에 여권의 유효성을 의심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어요. 에드슨 브렌다오가 젊음을 유지하는 10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했네요. 우리도 알아보면은 아름답게 늙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겠죠. 첫 번째는 수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실천을 잘안 하죠. 하루 종일 물을 마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피부 건조를 막고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가 늙지 않고 촉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장병 환자든지 이렇게 비뇨기 환자나 무슨 이렇게 걸음 기간에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물을 잘 배출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이 붓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겠죠. 자기 질병이 신장이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과다한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볼때 무리가 오면은 오히려 얼굴이 붓고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고 생명의 위험이 올것 같네요. 아무튼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속부터 영양 공급. 이건 맞는 말이에요. 빛나는 안색과 체적의 건강을 위해서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그랬네요. 이것은 나 역시 그렇게 이런 식사를 해요. 밭에서 따온 신선한 채소와 과일과 유제품들을 치즈라든지 유제품 버터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움직이세요. 그랬네요. 규칙적인 운동을, 운동은 몸매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높여줍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추운데 많이 움직이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면은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더워서 막 옷을 벗게 되죠. 여러 겹 입었던 옷들이 땀이 나니까 벗게 되는데 그건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증거죠.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유해한 자외선으로 피부를 보호하여 조기 노화에 주름을 예방합니다. 그랬네요. 이것도 우리가 지키는 일이죠. 모자를 쓰고 나가고 긴팔을 입고 일을 들이 나가면은 긴팔을 입고 일하고 햇빛에 노출을 잘안 시키는 거. 그렇지만 비타민 D는 하루에 15분 이상은 비타민 D를 섭취해줘야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이렇게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 햇빛도 적절하게 한 15분 정도 노출시켜서 팔이라든지 그런 걸 걷어서 태워주는 것도 좋은 거. 우리 칼슘을 섭취하고 비타민 D 이런 것들 섭취하는 데 중요하죠. 햇빛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비타민 D가 햇빛으로 많이 우리가 충전시키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고 수면을 우선하세요.
몸에 활력을 주고 세포 재생 촉진까지 위해서 매일 밤 7시에서 8시간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나는 이 수면은 그렇게 많이 자제하는 것 같아요. 한 6시간 정도. 스킨케어,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은 설정하여서 피부를 깨끗하고 보습하고 보호하세요. 그랬네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맞서라. 기도 생활이 스트레스에 맞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요가나 명상, 뭐 하나님과 만나는 큐티 시간, 명상이나 기도 시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랬네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그랬네요. 그래,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건 좋은데 스트레스 주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만남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 만남과 긍정적인 관계는 좋지만 시기 질투하고 많이 그 해를 끼치려고 그런 사람들 무리하고는 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좋아요. 예. 무조건 사회적 많이 만난 사람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한 수가 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유지하세요. 이것도 옳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안팎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낙관주의와 감사함을 배우세요.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것은 성경 말씀하고 비슷하네요. 자기 관리에 투자하세요.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미라든지 기분 좋은 의식이나 행복감, 성취감 가져두는 활동에 빠져보세요라고 말했네요. 나의 개인적인 코멘트로는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뭐 또는 뭐 자기 취미라든지 이런 기분 좋은 그 뭐 큐티 시간이나 노래 부르기, 찬송 부르기 이런 건 행복감,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활동의 일부겠죠. 많이 도움이 되네요. 보니까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아름답게 늙는 건 축복이지만 너무 나이가 자기 딸보다 더 얼마나 보톡스나 피부를 땡겼는지 자기 딸은 늙어 보이고 특히 어미가 그냥 20대처럼 보이는 건 참 꼴사납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더 팽팽하게 잡아당겨가지고 똥 마네킹처럼 해가지고 같이 며느리랑 갔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늙은 시어머니 같고 시어머니가 그 20대처럼 뭐 미니스커트 입고 얼굴을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하고 잡아당겨서 성형을 한 얼굴 보니까 아주 정말 아주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외모로 보여지는 것들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술을 그 인생을 술을 마시면서 산 사람은 술 냄새가 날 것이고 또 몸을 팔다 온 사람은 창기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 한 사람은 그 표정에서 선한 표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양보다 그 사람에서 나오는 향기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 주름살로 그 사람의 몸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저기 체중에서 보톡스를 맞고 주름살 개선하고 막 잡아당긴다 해서 그 외형 가지고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잡아당겨서 더 이상 식상해 보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잔잔하게 그 사람이 살아온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분위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게 늙는다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우리도 자주 보는 그 연예인 중에서도 김영옥 씨, 그 80이 넘었죠, 그분은. 김영옥 씨나, 김혜자나, 윤여정이나, 이영애, 이런 사람들은 막 복독수 맞고 막 땡긴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나이를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 연예인을 볼 때 인공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늙음에 찬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주름은 우리 살아온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름을 펴고 복독수를 맞는 데 치중하는 시간을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것에 쓴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분위기를 내뿜는 그런 그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